사랑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국민 여러분, 다시 봉화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네! 운명은, 역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이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잘한 것들을 잘 승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